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제가 예고를 좀 하긴 했는데 많은 뉴럴링크와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해 보겠다 좀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둘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뉴럴링크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오늘 좀 가져볼 거고, 이거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비슷한 종류가 생각보다 그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조금 소개 좀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또 시간을 좀 내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고 앞으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럴링크 이번에 발표 난 거의 핵심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 좀 가져보겠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술 기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랗게 여기 우리가 이거를 두개골이라고 그러죠. 두개골을 동그랗게 그 특정한 부분을 꺼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임플란트를 받고 전극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이 로봇, 이렇게 생긴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시술을 하거든요. 수술을. 그래서 뭐 목표는 하루 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당일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게 좀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지금까지 이런 관련 연구를 하는 쪽은 임플란트 개발은 했는데 뭐 이렇게 따로 집어넣는 로봇을, 수술 로봇을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신경외과에서 되게 쉽게 표준화해서 간단히 수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접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가 되게 임프레시브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전극인데요. 전극이 한 1000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박는데, 이제 이렇게 로봇에서 보는 화면하고 실제 보는 거하고 보시면은 이게 머리카락 10분의 1 굵기 정도로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사실 찌를 때 이렇게 아프지도 않을 거고, 뭐 아마 굉장히 잘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해야 될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얇으면 이게 오래 있다가 좀 꺾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너무 굵으면 이제 아무래도 전극에다가 신호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굵으면 유리한 점이 많은데, 대신에 그만큼 또뭐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되게 많죠. 그때 10분의 1 머리카락 굵기인데 잘 보시면은 이 혈관들 다 피해서 지금 박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되게 손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바깥에서 보자면은 거치를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개골 뼈가 단단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거치시킨 다음에 여기에 내려가, 이게 천 개의 전극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뇌피질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깊게는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대뇌피질 부분에만 딱 걸쳐서 삽입을 해서 둘다 하는 거, 리딩 라이팅을 다 하거든요. 이천 개에서 올라오는 시그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여기에 이제 적당한 폼으로 이제 웨이브, 그러니까 뭐 전기 시그널을 보내기도 하고, 이두 가지를 다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디바이스 지금 이번에 보여준 건데요. 채널이 1024개, 그다음에 사이즈가 23mm, 이게 뭐 직경 23mm니까 동전 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스컬, 그러니까 이 머리뼈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머리뼈에 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킨을 덮을 테니까, 이렇게 피부를 덮을 테니까 그럼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안 보일 거란 얘기고, 그다음에 6개 축으로 되어 있는 IMU 들어가 있고, 온도도 측정하고 뭐 압력도 측정 여러 가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블루투스를 넣었더라고요. 이번 버전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를 넣었던데 아마 딴걸할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간섭 같은 게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주파수를 활용하겠다라는 플랜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속도가 그래서 메가비트급 정도 속도로 이제 무선 통신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배터리가 간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실물 예요. 동전 크기죠, 대충. 그래서 여기가 이제 딱 머리에 머리뼈에 딱 갖고 있으면 여기 이제 전극이 들어가 가지고 붙는 그런 형태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재밌는 게 계속해서 배터리가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징해야 되거든요.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은 인덕션, 그러니까 우리 뭐 무선 충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머리뼈 근처에 이제 밤에 잘때
이거 충전하면 하루 종일 또 할 수 있고, 밤에 잘 때 충전하면 또 하루 종일 할수 있고, 뭐, 요런 접근 방법을 했죠.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참 제품화라는 측면, 소비자 제품을 만든 사람이라서 너무 의료기기스럽게 안 만들고 사람들한테 편하게 쓸수 있게 제품화를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제 또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게 기술을 설계한 것도 인상적이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더그 포인트를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디다 쓸 거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단점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특정한 지역에만 딱 박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돼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세 마리 돼지가 나왔는데, 한 마리는 보통 돼지, 그 다음에 한 마리는 박았다가 두 달 뒤에 빼낸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삽입하고 빼내고 나서 후유증이 없다, 이런 걸 증명하기 위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돼지는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 박은 것 같아요. 위치마다 두세 개 박아서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팔 다리 쪽에 있는 근육 같은 것들에서 오는 신호들을 보여주는 건데, 뇌에 박은 그 시그널하고 그것만을 가지고서 팔 다리가 진짜 움직이는 것들하고 어떻게 잘 매치가 되는가를 학습을 시켜서 잘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다음에는 다른 걸 하겠지만, 요걸 딱 보면은 일단 타겟을 사지마비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 그 다음에 척추 관련된 질환 이런 쪽에 일단 첫 번째 타겟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이 아니라는 게, 기존에 또 이런 비슷한 기술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미 상용화돼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뇌에다가 이제 그 칩을 박아가지고요. 칩이라고 하면 그렇고, 전극을 박아서, 여기에 이제 그 스티뮬레이터하고 배터리 여기 있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이미 개발이 돼서 임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앨런 머스크 발표에도 잠깐 나왔는데, 유타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실리콘으로 100개짜리 전극을 만들어서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거 가지고도 리서치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단점은 이렇게 좀 되게 무식하게, 바깥에서 이렇게 달아가지고, 기록하고, 주로 이제 많이 한 게, 시각 피질 관련된 쪽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 관련된 거 연구,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할 때, 이제 다른 연구실에서, 했던 그런 연구들인데, 그 유타어레이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요, 딱 보기에도 뭐 연구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로 쓰기는 참 어렵게 생겼죠.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자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좀 도전하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딥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이제 뇌신부 자극기 같은 경우엔 이미 상용화돼서 많이 팔리는 그 회사가 메트로닉이라는 회사하고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회사의 제품들이 유명해요.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종류들인데, 어떤 경우에 쓰냐 하면은 주로 이제 그 발작 같은 거 많이 나타나는 거, 이제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간질 그런 거 있죠. 간질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걸 잡아줄 때 적절한 그 프리모터 리전, 그러니까 우리 운동 관련된 거 근처나 그 안쪽 적절한 부위 이런 데다 넣어가지고 뉴로 모듈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자극을 줘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해요. 그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파킨슨병 치료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뭐 우울증, 치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종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많이들 해요. 지금 앨런 머스크 발표에도 잠깐 나왔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한 15만 명 정도 이 시술을 받았다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 생각보다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타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유타어레이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게 좀 그냥 뉴로모듈레이션은 그냥 적절한 자극만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극 몇 개 안 되거든요. 유타어레이부터는 실제로 특정한 위치에 있는 전기 시그널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위치별로 읽어올 수 있어가지고 뭐 100개, 이건 100개짜리인데 이번에 앨런 머스크 발표한 뉴럴링크는 1024개 들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사이즈가 되게 조그맣죠. 이런 사이즈 된 거를 적절한 데 넣어가지고 읽어오는 거예요. 읽어서 분석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면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유타어레이 같은 경우에 상용화한 제품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연구가 많이 안 돼서 어떻게 원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억력 칩 형태로도 개발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이게
USC의 테드버거 연구실에서 했었던 커널이라는 회사가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히포캠퍼스, 이제 해마라 그러죠. 단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히포캠퍼스에 박아서, 이거를 읽고, 그다음에 출력도 하고 해서 기억력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프로젝트예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프로젝트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당시 생각했었는데, 이게 뭐 영장류 실험도 하고 인체 실험도 들어간다 그래요. 진짜 최근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의 접근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건 딱 보기에도 무섭죠. 그리고 또 굉장히 깊게 넣어야 되지, 수술 비슷하게 해야 되지, 그리고 뭐그 정도로 얼마나 그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효용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도 좀 아직까지 물음표도 많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앨런 머스크는 조금 다용도로 쓸수 있게 플랫폼화한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사실은 지금처럼 이렇게 뇌를 갖다가 그 바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심고, 그다음에 바깥에서 조종하고, 그다음에 전기 시그널을 인간 뇌의 어떤 특정 위치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도 하는 반면에,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비수술적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 연구들도 많이 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트랜스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 자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땅땅땅땅 하면서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DC 커런트, 이제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하면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읽는 거는 EEG라 그러죠. 우리 이제 뇌 전극 이렇게 모자 쓰듯이 해가지고 읽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어디에서 기록을 할 거냐.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러 군데서 온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계산할 거냐. 그다음에 자극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TMS나 전극 또는 뭐 요즘에 이제 얘기 또 나오는 게 Near Infrared, 빛 같은 걸 이용하는 것들도 좀 얘기 나오고 있고, 가장 최근에 또 초음파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바깥에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조종을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로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두 가지가 앨런 머스크가 하는 접근하고 이런 접근하고 아주 강력한 일장일단이 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각각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일단 앨런 머스크의 뉴럴랭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개발하고 발표한 내용이 뭐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이즈라든지 스펙 같은 것들을 쭉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보신 분들은 대충 감은 좀 잡으실 텐데, 다음 시간에 좀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